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주니어 스크래치를 알려드릴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드릴 거예요. 여기 주니어 스크래치라고 이렇게 떠요. 그럼 화면을 한번 터치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화살 물음표는 뭐지? 설명해주는 거고요. 이 집으로 들어가면 들어가면 자기가 만든 것들과 그런 거를 볼수 있어요. 제가 한번 만들기 전에 몇 가지 제가 보여드리고 시작할게요. 네, 꿈은 과학자부터 보여드릴게요. 두 가지로 보여줄 거예요. 이거 되게 쉽게 한두 개를 보여드릴 거예요. 여기 크게 하는 것을 누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깃발 모양을 하면 시작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녕, 내 이름은 로사야. 내 꿈은 과학자야. 왜냐하면 나는 실험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야. 내 방으로 와봐. 여기가 내 방이야. 이건 내가 쓴 별에 대한 설명이야. 이건 내가 직접 쓴 식물에 대한 설명이야. 안녕. 네,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건 총네 페이지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한번 다른 거는 처음 제가 만들어봤던 거를 보여드릴게요. 이건 딱히 이름은 없고요. 맨 처음에 만들어봐서 그냥 그런 거예요. 네, 여기 제가 이렇게 크게 해봤어요. 이건 영어로 해놨어요. Hello, my name is Leo. Wow, it is a nice jungle. 제가 이거를 처음 하는 거라서 간단하게 써봤어요. Wow, it is a nice beach. 간단하게 만들어봤어요. We are back to home.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게 몇 개를 만들어서 보여드렸어요. 캐릭터 하나로 여러 배경을 할수 있어요. 그럼 이제 제가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드릴게요. 이런 것들은 이거는 점프, 이건 옆으로 도는 거, 이건 아래로 가는 거, 위로 가는 거, 옆으로 가는 거, 오른쪽으로 가는 거, 왼쪽으로 가는 거, 이런 거, 화살표 모양, 그리고 이건 시작 부분이에요. 이건 사람이 작아졌다, 커졌다, 아니면 말풍선을 집어넣거나 사라졌다, 나타났다 할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음성 녹음을 해가지고 말할 수 있게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이렇게 해서 안녕 하면 이게 나와요. 빨리 제일 편해요. 그럼 한번 옆으로 가볼게요. 옆으로 몇칸 가는지도 알려줄 수 있어요. 그다음에 갑자기 사라졌다 나타났다 해볼게요.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퍼즐처럼 맞춰서 만드시면 돼요. 커져서 뭐
한번 음성 녹음을 넣을게요. 그래서 끝에는 요거 저막 돌리는 모양을 넣으면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돼요. 한번 지금까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봐볼까요? 네, 음성 녹음이 왜안 들어갔지? 잠시만요. 이상하다. 돼야 되는데? 음성 녹음을 빼볼게요. 그러면 이번엔 캐릭터 같은 거를 배경화면이나 캐릭터 같은 거를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여기 이 사진 모양 보이세요? ABC 옆에? 이 사진 모양을 하면 이런 배경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공영장으로 해볼게요. 두 번째 페이지도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 페이지는 아무도 없죠? 그러면 요거는 꾹 누르면 X가 돼요. 여기 옆에 어떤 조그마한 칸에 플러스 모양이 있었죠? 여기 그러면 한번 마술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그리고 다시 이렇게 가서 공영장으로 해볼게요. 시작하는 부분도 이렇게 정할 수가 있어요. 살짝 느리네요. 네, 이렇게 해서 시작 부분 깃발로 시작할게요. 말풍선은 안 넣도록 할게요. 여기 숫자가 보이시죠? 이런 걸로도 할수 있어요. 잠시만요. 얘를 제가 보고 회전을 시켜버렸어요. 죄송해요. 살짝 시끄러우시죠? 옆에 연수님이 지금 하고 계셔서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네, 시작. 다시 기억나시죠? 요런 거 옆으로 갈 수도 있고,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가는 거, 위로 가는 거. 한번 해볼게. 갑자기 작아졌다가 커지는 것도 있었죠? 그래서 다시 중간 사이즈로 한번 가볼게요. 사라졌다가 나타났다. 우선 이렇게 간단하게 해볼게요. 네, 그럼 한번 우리가 만든 것을 볼까요? 이어져야 되는데. 요거 여기서 빨간 거 대신 그림을 이어지게 하고 싶으면 끝나는 부분을 빨간색 대신 이 2번 그림을
맞춰줘야 돼. 그래야지 이게 잘 2번으로 돌아가요.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봤어요. 그리고 저장하는 건 오른쪽에 여기 어떤 노란색이 있어요. 노란색을 터치하면 이렇게 제목도 정할 수가 있어요. 공문이라고 한번 정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뭐 이메일로 뭐 다른 사람한테 보낼 수도 있고요. 안 보내실 거면 여기 딱 하는 거 그거 누르시고 여기 또 이제 가시려면 이거 돌아가는 버튼 누르는 것보다 여기 집 모양 있잖아요. 집 모양 옆에 스크롤 주니어 아무거나 그냥 누르시면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끄면 꺼집니다. 여기서 또 스크래치 주니어 또 들어가면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끝내도 돼요. 그러면 다음번에는 또 다른 재밌는 영상을 가지고 올게요. 그러면 안녕!